Let's go. Blow 이미 난 몰았죠. I'm on fire. 나를 막는 건 누구든 내겐 아무런 의미 없을 뿐이야. Why not? 난 자신 있어. 모든 show what I have. 날 알수록 놀라워. 멈출 생각 답은 없거든. I'm untouchable. 막아서지 못해 시작됐어. 지금 flow대로 just going down and on. 더난 어떤 것도 I don't care about. I'm untouchable. 깨지지 않는 form. 밤밤밤 buddy. 막을 수 없어 nobody. 밤밤밤 buddy. Nothing gonna stop me, no nobody. Yeah. Woo! 예.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. 오늘은 이치의 채령 씨가 탑승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반갑습니다. 저희 리무진에 탑승하신 걸 너무나 환영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긴장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좀 어때요? 지금은 괜찮습니다. 아, 괜찮아요? 네. 오.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긴장했을 때 어떤 식으로 티가 나는 것 같아요? 춤 같은 경우는 일단 중심을 잘 못 잡고요. 네. 떨리다 보니까 노래 같은 경우는 침이 자꾸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. 너무 디테일하죠?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티가 안 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침이 넘어가는 걸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요. 네. 아, 방금 불러주신 곡이 이번에 나오는 이지의 신곡. 네. 어떤 곡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미디엄 템포의 EDM 곡이고요. 강렬하고 규칙적인 기타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인 곡이고요. 내 안에 있는 나는 당당하고 깨지지 않는다.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. 이번에도 뭔가 좀 진취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의 짤들을 생성하셨어요. 뭐 예를 들면 보셨어요? 아, 네, 봤습니다. 진짜요? 네, 너무 재밌더라고요. 프링크 쌀통 다 먹어본 적 있어? 눈 땡그려져가지고. 네, 맞아요. 아영에서도 막 형들이랑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웃어?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. 맞아요. 뭔가 좀 오늘 리무진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? 도와주신다면. 제가 어떤 걸 뭐? 자연스럽게.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 노래부터 들어봐야죠. 네.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? 저는 수지 선배님의 링마벨을 준비했습니다.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? 네, 그 링링링링마벨 이거 아니에요? 아닌데요? 링링링링마 이거 방금 신곡이잖아. 네, 빰빰빰빰이잖아. 링링링마벨. 잠깐만,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자,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수지의 링마벨, 이치 채령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. 어디선가 날 부르는데 혹시 그대일까? 괜히 설레이잖아. 난 사실 오늘도 또 그대 생각에 숨겨진 내 맘을 꺼내놓고 바라만 보네. 나 먼저 그대 좋아한다고 말하면 멀어질까 봐. 내 맘을 숨기려 해도 나 이렇게 널 사랑하잖아. I wish you'd ring my bell. I want you'd ring my bell. 혹시라도 우리 만날 때마다 내 심장이 뛰는 소리 나를 안아주기를. 그대 맘을 보여줘.
맞춰요. 괜히 어색하지 않게 멋있게 다가와 봐요. 나 이렇게 날 기다리잖아. I wish you'd ring my bell. I want you'd ring my bell. 혹시라도 우리 만날 때마다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린다면 나를 안아주기를. 뭐랄까? 그러니까 평소 말씀하시는 그냥 퓨어한 목소리 있잖아요. 딱히 막 정제시키거나 가공되지 않은 톤이 그대로 노래에 녹아든 느낌이 강해요. 채령 씨는 뭔가 자기 목소리로만 노래하려는 그 의도가 확실히 보이는 라이브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곡을 첫 번째 선곡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? 또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곡, 자주 듣던 곡으로 하면 긴장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해서. 좋은 선곡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채령 씨가 채연 씨랑 네. 자매시잖아요. 네네 맞아요. 혹시 다른 형제도 있어요? 전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. 그분은 활동은 안 하시고? 네 학교 다니시고. 아 학교 다니시고. 지금은 한국무용을 하고 있어요. 아예 그럼 전공자 쪽으로 가시는? 저도 그 친구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. 진짜 자매처럼 말씀하시네요.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부모님께서도 춤을 잘 추세요? 엄마께서 좀 끼가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. 어머니 춤추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그럼요. 같은 댄스 학원 다녔어요. 진짜요? 네. 아 모녀가 함께 네. 댄스 학원에? 네. 엄마는 주부반, 그리고 저는 키즈반. 그렇게 다녔어요. 그러면 딱 처음 카피해서 따라해본 춤은 어떤 거예요? 처음 저는 아마 텔미가 아니었을까 싶어. 잠깐만 기억이 잘 안 나. 테테테테테테. 날 살. 아 춤이 뭐였지? 텔미. 아 맞아요. 텔미. 아, 왜 확실하게 안 하세요? 이거 내 뭐. 네. 부끄러움이 많은 네. 스타일. 네. 아 왜 그렇게 보세요? 뭐 제가 어떻게 봤는데요? 제가 어떻게 봤는데요? 죄송합니다. 안 볼게요. 나 안 보려고 노력 좀 해볼게요. 그렇게 그럼 댄스 학원에 다니시다가 처음 언니분이랑 오디션에 나가셨었잖아요. 네 맞아요. 근데 좋은 기회로 또 지상파에 나가게 돼서. 지상파. 대중화된 단어긴 하지만 잘 안 쓰잖아요. 아직 그래요? 네. 아 재밌네요. 자매가 다 예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해가지고 화제가 크게 됐었잖아요. 바로 데뷔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품으셨었나요? 아니요 전혀. 뭐 사실 이 오디션도 경험해보자 라는 의미로 나간 거였는데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서 저희도 하나하나 붙을 때마다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. 당황까지. 맞아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를 이뤄내겠어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좀 경직이 되다 보니까 크게 좋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저는 진짜 방송용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제 할 게 없다라는 이유로 참가를 했었는데 뭐 되게 잘 됐어요. 저 그때 엄청 좋아했어요. 저 그래서 휘파람 네. 원래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다 10년 된 기타 꺼내서 저도 휘파람을 쳐보겠답시고 했었어요. 진짜요? 네.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어떤 거를요? 휘파람이요.
크게 기대가 없었지만 높이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그 덕분에 이제 JYP의 연습생이 되셨잖아요. 맞죠, 맞죠. 근데 JYP가 제가 알기로는 월말 평가가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 불렀던 월말 평가가 있다면? 망한 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임정희 선배님의 눈물이 안 났어. 그거를 오늘 약간 그때 망했던 거를 오늘 좀 수습을 해봅시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얼굴 좀 빨개지셨어요. 쳐다보는 게 느껴져서 제가 주먹 공포증 약간 있어요. 아 진짜요? 그래서 월평 볼 때도 얼굴이 이렇게 빨갰어요 항상. 잠시만요. 저 시선을 잘 못 봐요. 있지잖아요. 죄송해요. 아니, JYP 아이돌이 시선을 왜? 좀 관객은 괜찮은데 사람으로 보이는 거리에 있는 진짜 안 쳐다봐야겠다 이제. 아니에요. 그럼 또 서운하니까 적당히 할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얼굴 약간 그냥 적당히 이쁘게 빨개질 만큼만 쳐다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바로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 가볼게요. 네.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? 저는 사브리나 카펜터의 넌센스를 준비했습니다. 뭔가 선곡들에서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들어볼게요. 네. 사브리나 카펜터의 넌센스, 채령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.
can you take your clothes off, please? 예! 아, 이 곡을 두 번째로 선곡해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하나 가요했으니까 하나 팝송 해야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해서 이 곡을 평소에 평소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이제 가요 하나 팝송 하나 고르신 네네네 네. 아 근데 혹시 우아한 바보라는 표현이 조금 실례가 될까요?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. 아, 그럼 본인은 괜찮다라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. 일단. 본인은 괜찮다. 아 뭔가 제가 어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분명 우아한데 바보 같아요? 아 바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가 않은데 바보밖에 할 표현이 없어요. 이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근데 네. 신기하긴 하네요. 저를 야무지게 안 보신다는 느낌. 야무지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? 네. 저는 그러니까 전 스스로 객관화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. 진짜로요.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바보 소리 들을 만한 행동을 하고 다닌 적이 없는데 사람들 다 바보 같대요. 바보 아, 그냥, 저보다 더 바보 같으신데요. 채령 씨가 직접 생각하셨을 때 본인 보컬의 매력은 어떤 게 있어요? 다른 멤버에겐 없는 있지에서 나만 할 수 있다. 일단 저도 이제 데뷔를 하고 여러 막 수록곡들까지 포함해서 녹음을 꽤 많이 해보다 보니까 어떤 곡을 불러도 안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그 뭔가 어디선가 영향받은 것들을 조합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. 퓨어한 톤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노래든 기본은 해요. 좀 채령 씨에 대해서 서치해보고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니까 채령 씨의 라이브가 음원이랑 똑같다라는 평가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 글들을 보면 좀 기분이 어때요? 맞지. 아, 맞지. 맞지. 아. 이거 봐요. 뭔가 일반적이진 않지 않아요? 본인이 생각해도. 대부분 아, 너무 감사하죠. 맞다. 맞다. 아니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. 뭐라고 처음에 말해야 될까? 앞에서 너무 겸손했던 것 같아서. 네, 맞아요. 좀 풀어봐요. 아니 그래서 너무 계속 겸손하면 보기 싫으실까 봐 방금 맞죠라고 한 걸 나름 계획이 있었어요. 알겠습니다. 채령 씨뿐만 아니라 이지 멤버분들 모두 다 라이브 실력이 좋으세요. 근데 뭐 멤버들끼리 그 노래방 간 콘텐츠도 있던데 실제로도 좀 노래방 자주 가세요? 멤버분들이요? 저희 할머니가, 외할머니가 네. 노래방을 하셨어가지고 거의 주말마다 갔던 것 같아요.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채령 씨가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약간 어릴 때 노래방 그런 영향이 있는 걸까요?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래서 약간 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트로트를 많이 알지 않나. 혹시 트로트 장르의 최애 가수, 최애 곡이 있다면? 저는 장인정 선배님의 꽃이라는 노래 좋아하는데 오늘 준비한 곡은 짠짜라예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준비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. 죄송해요.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내보내도 재밌을 것 같은데. 뭐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? 저는 짠짜라 트로트 어떤 거 준비해 주니 이거 웃기잖아요. 네.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장윤정 선배님의 짠짜라를 한 소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! 뭔가 그냥 좋아하신 게 아니라 카피를 좀 하신 것 같은데? 듣고? 어느 정도 디테일을 좀... 아, 네. 좋다. 너무 재밌다. 그러니까 뭔가 채령 같지 않아서 좋네요. 이 장르에서 음원 하나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? 없습니다. 지금 없습니다. 2024년을 이제 시작하잖아요? 네. 그러니까 올해의 채령 씨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?
그리고 제가 디테일하게 안 정해놓은 약간 올해 목표 막 이런 거를 그런 걸 딱히 안 정해두시는 타입. 제가 그걸 한 10년 해봤거든요. 지킨 적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이룬 게 없어요. 막 올해는 한 달에 꼭 책 한 권씩 막 이런 것 목표를 정해놓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 저만 또 게으른 사람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아예 안 만들어버리면 계획적으로 나름 잘 산 사람이 되더라고.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됐어요. 그러면 올해 2024년에 얻고 싶은 별명이 있을까요? 별명이요? 네. 아, 제가 지금 별명이 약간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긴 해요. 바보? 아니면 프링글스 개? 웃어? 그러니까 약간 저 웃어? 약간 저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별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아 근데 너무 죄송한데 특히 프링글스 걔랑 우선은 너무 본인을 나타낼 수 있어 보여가지고. 아 그런가요? 느낌 확 있어요. 아 근데 그것보다 좀 프로페셔널하고 늠름한 어떤 별명을 갖고 싶다는 거죠. 맞아요. 올해는 꼭 뭔가 어른스럽고 늠름하고 많이 가서 중후한 느낌의 별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. 고맙습니다. 아, 사모님도 있어요. 저 별명 중에. 이미 중요한 게 있어서 딱 제 에이지에 맞는 거 갖고 싶습니다. 아, 오케이. 자, 오늘 이렇게 채령 씨와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웠습니다. 채령 씨는 오늘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어요? 전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영상 진짜 많이 보거든요, 리무진.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일까 생각하고 왔는데 조촐하죠? 아니요, 너무 분위기 있고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마지막 띨 서비스만 남았어요. 어떤 곡 준비했나요? 저는 임재범 선배님의 이 밤이 지나면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뭔가 딱 보자마자 조금은 의외의 선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뭐 좀 여리여리하고 되게 산들산들한 곡들을 하실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선곡의 이유가 있어서 주셨어요.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이 곡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았어요. 아, 저를 위한? 네, 뭐 위했던 건 아닌데. 아, 저 위한 것까지는 아니고 네. 그냥 생각해봤을 때 나름 괜찮겠는데?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럴 땐 그냥 위했다고 해주셔도 좋아요. 네, 맞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저와 채령 씨의 듀엣 서비스입니다.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네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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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사랑스런 그대 눈가에 슬픈 안주기 눈물이 흘러 나의 마음 다시